하다 보니까 안 좋은 쪽으로 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환골 탈 때 환골 뼈를 바꾸고 뼈대를 바꿔버린다는 거죠. 탈퇴 탈퇴가 아니고요. 탈퇴라 태입니다. 태를 바꾼다. 엄마 뱃속에 있는 그 태를 바꿔 달아버린다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한 건데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도 필요한 게 각오가 뭐냐면 내가 환골 탈퇴하리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타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또 옛날의 어떤 생각 그대로 자세 그대로 애터미 사업을 계속 진행하다가 한계에 봉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환골 탈퇴를 할 수가 있거든요. 어떤 식으로 제품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 외모부터 바뀌어야 되거든요. 외모부터 좀 바뀌고 건강이나 환경, 건강이나 미용 이런 부분부터 좀 바뀌어지면 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. 나 자신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고 자세가 바뀌게 되면은 사업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겠죠. 예. 자, 그렇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품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환골 탈퇴할 수 있는 자, 다른 사람한테 뭔가 전해준다. 이걸 그거는 2순위고요. 여러분들 본인부터 먼저 한번 좀 환골 탈퇴할 수 있게끔 제품 애용 그리고 제품을 좀 전달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좀 전달을 하면 좋겠다. 그런 거를 제가 좀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해요. 자, 제품의 특징과 효과를 알아야 됩니다. 특징으로 설명을 하고 효과로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. 특징하고 효과를 잘 보시고 오늘 좀 건강기능식품하고 화장품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면역력 강화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분들한테 이제 제품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내 집에 있는 것부터 바꿔볼 때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. 주제가 뭐겠습니까? 그분이 왜 이 제품을 드셔야 되고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뭔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. 근데 무턱대고 내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 이건 아니겠죠.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를 좀 정해놓고 내 집에 있는 제품부터 바꾸고 또 다른 분들한테 전달하자 이거죠. 해모힘 뭐 많이 들어보셨죠. 예, 많이 들어보시는데 많이 들어본 만큼 모르는 분들이 또 많아요. 뭐냐면 그냥 대충 듣는 거죠. 대충. 실제로 이 해모힘 같은 경우는요. 여러분들 그 특허 자료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잘 한번 좀 뭐라 그러죠 확신 있게 보시려 그러면은 이 특허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. 찾아보시고 그 특허 번호 어디 있습니까? 제품 그 박스에 보면은 제품 안에 설명서가 있죠. 거기 보면은 특허 번호가 쭉 나와 있어요. 요거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특허 검색 이렇게 치면은 특허를 검색할 수 있는 키프리스라는 곳으로 연결이 돼요. 거기에 이 등록번호를 치고요. 똑 치고 이걸 찾아주세요 하면은 요 특허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. 제가 5년 전에 이 해모임과 관련한 이 특허를, 보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. 정말 제가 모르고 있던 내용들이 많았고, 이 해모임과 관련해서 정말, 야, 이런 정도까지 임상 실험이 들어갔고, 이런, 효과를 얻었구나. 정말 제가 이 해모임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런 특허 자료나 이런 걸 직접 제가 찾아보면서. 여기 보면 우리가 인체 적용 시험 해가지고 백혈구수가 백혈구수가 적은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해모임을 올려드렸더니, 해모임을 드시게 했더니, NK세일이 활성화되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결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.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면 제일 좋겠지만, 이런 자료를 통해서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. 제가 많이 좀 느끼는 게 뭐냐면, 어떤 분들은 회장님께서 공부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
제품 이름만 알고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전달을 할 때. 해모임이 뭐예요? 해모임, 이거 뭐, 그냥 좋은 거야. 이런 정도. 그걸로는, 좀 뭐라 그러죠? 전쟁터에 나갔는데, 총원 가지고 갔는데, 실탄이 없는 거예요. 그 적을 맞는데 쏠 수도 없어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총 맞잖아요, 총. 그총 맞고 오잖아요, 그러니까. 그총 맞고 와가지고, 아이고, 아프대. 당연하죠, 그거는. 내가 실탄이 없는데. 실탄은 뭐겠습니까? 내가 이 제품에 대한 어떤, 지식이라든지, 이런 거, 또 제일 좋은 건 뭐겠습니까? 경험이죠, 경험. 지식과 경험이 접합이 돼가지고, 이런 제품을 전달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. 이 해모임은 면역력 강화의 최고 제품이면서, 정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제품들이고요. 염증이나 이런, 무슨 염, 이렇게 이제 있으신 분들은 이 해모임을 드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시는 것 같더라고요.